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권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HPSP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TPC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상승장 전망하며 한양 디지텍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동아엘텍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우리 증시가 조금씩 오르더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벌써 2,50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증시가 미국의 위기 사태, 은행이 셧다운되는 부도가 나는 그런 사태가 정점으로 저는 증시의 바닥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코스닥이 먼저 전고점까지도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주봉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발생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장세다. 미국도 이제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다우존스 종목들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먼저 저점을 쳤고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이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2차전지나 최근에 제가 좀 강조드리는 반도체 장비 섹터를 좀 주목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오르면 좋겠지만 지금 그만한 여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선별적인 투자에서 저는 뭐 2차전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주도 섹터 반도체 장비주 또한 이제 빅테크 쪽에 집중적인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강하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빅테크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자,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리스크들이라고 보여졌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있죠. 특히 은행 관련된 리스크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형 은행, 초대형 은행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의 은행 정도면 이 수습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빠르게 수습할 걸로 뭐 거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초대형 은행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안전하다, 이제 리스크가 다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뭐 도이치뱅크가 사실은 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려감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시장은 사실은 한번 놀랬습니다. 이게 이 이전에 서브프라임 때 너무 크게 놀랐었기 때문에 이 소뚜껑만 봐도 이제는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한번 대초대형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까라는 우려감들, 이 우려감이 깨끗이 씻기진 않겠지만 많이 희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한숨 더 돌리면서 좀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이 금리로 다시 가겠죠. 이 시장의 금리. 근데 눈이 금리로 다시 가더라도 여기에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전에 은행 리스크가 나오기 전에는 시장이 기대했던 게 23년도에 금리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23년도 금리 인하 없다라 그러면 시장이 실망하면서 좀 매물이 좀 나오고 또 기대하다가 또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우선은 금리 정점, 이제 금리 한 번만 더 올리면 금리 이제 인상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죠. 이 부분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본다면 금리에 대해서는 시장 변동성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는 시장은 좀 편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게 시장이 좋아진 건 아니죠. 불편했던 시장이 편안해진 거지 좋아진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본다라면 시장은 좀 박스권인데 대형주들 박스권 묶어놓고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좀 내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코스닥이 좀 더 좋고요. 미국에서 나스닥이 좀 더 좋았던 게 지수의 상단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이 대형주들보다는 좀 이 기술주들 쪽이 조금 더 매력도를 느꼈기 때문에 기술주들 쪽으로 많이 간 거였고요. 근데 국내로 사실 돌아와 보면 미국 시장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좋다. 그러면 국내에서 물론 이제 코스피 기업들이 매력도가 코스닥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는 분명히 좀 좋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적자 매우 크죠.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반기에는 업황이 회복된다라는 거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전전일 밤이죠. 마이크론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다라는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전기차도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성장 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좋다. 그럼 국내 정시는 나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거든요. 물론 박스권 상단은 굉장히 좀 단단하지만 그 상단까지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 부딪힐 때까지는 국내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회복 속도가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만이라도 더 빨라진다라면은 박스권 상단도 어느 정도는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 좋은 섹터들 국내에서 특히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의 리스크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 여지는 남아있는 만큼 지수의 박스권 움직임 예측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관련주와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자, 지난주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한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그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심주로 HPSP고요. 말씀드리고 그날 월요일 날 첫날 상한가 장중에 갔고 현재 35%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다만 이 종목을 사야 된다. 자,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SFA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을 제가 관심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마이크론, PSK 등 반도체 장비주들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자, 증시는 미국의 금융 뭐 위기가 있을지라도 투자자들이 지금은 앞으로 올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수혜를 받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이제 반도체 육성입니다. 정부 정책 주가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평가된 우리의 반도체 장비주에 관심을 가지자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SP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도체 장비주 주목해야 한다 다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저도 뭐 반도체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는 사실은 좋아집니다. 확실히 특히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꼭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뭐 지난주에는 사실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도 1분기 반도체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4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SK 하이닉스 1분기 적자 거의 4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적자죠. 상반기도 적자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 한 최소 6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으로도 당연히 적자를 시현을 하겠죠. 실적만 놓고 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1분기도 시장 기대치 하회하죠. 2분기도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요. SK 하이닉스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낮은 쪽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실적이 안 좋다라는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2분기부터 적자가 좀 빠르게 축소가 됩니다. 물론 2분기 반도체 가격도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왜 빠르게 축소가 되느냐. 우선은 2분기에는 1분기에 재고 자산에 대한 손실 잡힌 게 2분기 것까지 상당 부분 좀 당겨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적자는 1분기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돼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제 재고가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이 재고가 조정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 다른 제품의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고가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2분기 재고가 조정이 되고 2분기 후반 혹은 3분기부터 이제는 가격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22년도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 모두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술 개발도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고요. 생산에 대해서도 축소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게 1분기 후반 혹은 2분기 정도부터 반영이 됩니다. 재고가 줄어드는 부분들,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게 다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게 3분기 정도 더 뒤기 때문에 2분기 정도부터는 반도체가 좋아지는 모습이 눈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적자가 2분기에도 꽤 크게 나겠지만 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반도체가 좋아지는 부분이 눈에 보일 수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근데 국내 증시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적자가 사실은 3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예상보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우선적으로는 시장이 은행 리스크도 그렇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안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고요. 그러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인 그리고 전기전자로 외국인이 상당히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이 쌉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다시 반등에 대해서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가격 매력도까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